그러니까 이 사도 시대를 우리가 다른 말로 계시 시대라고 할 수 있어요. 계시 시대. 계시 시대는 와 오늘날 교회 시대하고는 조금 구별됩니다. 그 사역 경륜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다스림의 계획, 그 능력의 차이점이 있다 이 말입니다. 이 당시에 사도 시대에는 특별한 은사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. 그렇죠? 그건 왜냐하면 사도들의 틀을 닦기 때문에, 닦기 위해서 그런 가르침이 필요했다. 그런 은사들이 필요했다. 그런데 이 신약 성경이 이 문서로 있게 됐을 때부터 더 이상 그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그 터가 더 이상 필요치 않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. 우리가 그 위에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다.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만들어 가냐? 히브리서 2장 3절부터 4절에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?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하신 바니, 확증, 누가? 사도와 선지자들이 확증했대요. 이 교회란 것은 연합의 상징입니다. 그런데 연합이란 것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 이 연합된 상태에서 어떻게 만들어져 가느냐를 건축에 비유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. 어린아이처럼, 어린아이가 오감과 모든 팔다리에 수족들이 다 있습니다만 제대로 활용할 줄 모르잖아요. 그와 같다 이 뜻입니다. 우리가 하나인데, 연합되었는데, 건축인데, 이제부터 그 건축이 지어져 간다 이 말입니다. 옛날에는 이 건축 양식이 한 돌이 놓여질 때그 위와 아래와 옆 좌우가 다 깎여지는 거예요. 다 깎여지는 거예요. 나한 사람으로 인해서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, 저는 이 세상, 이따가 인생 살아오면서 제가 만났던 사람은 한 수백만 명될것 같아요. 하다못해 버스에서도 부딪히잖아요. 그럼 나한 사람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깎여지냐 이 말이죠. 그래서 내한 사람의 어떤 말과 행동과 그 모든 것들, 이런 것들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깊이 쓰시느냐를 이해하셔야 합니다. 우리가 동일한 터, 사도와 선지자들의 그 동일한 터 위에 우리가 하나일 수밖에 없다를 건물로 예를 들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. 그죠? 이 건물이라는 것은 이 재료가 하나로 합쳐져야만이 건물로서의 가치가 있는 거지요. 그렇잖아요. 기둥 따로, 벽 따로, 지붕 따로 해놓으면 그게 건물입니까? 아니잖아요. 그게 바로 이 건축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에요. 내가 가장 부끄럽게 생각했던 것. 저 같은 경우는 혈기예요. 하나님께서는 이 더러운 혈기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참으로 많은 열매를 맺어주시고 계십니다. 저희 쪼잔한 성격으로 인해서 저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상고할 때 하나하나 아주 꼼꼼하게 따집니다. 그게 제가 생각하기에 너무 좋은 성격 같아요. 세상적으로 볼 때는 그게 참 쪼잔한 성격이지만 참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에게는 참으로 귀한 은사예요.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. 이것도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돌다리도 두들겨 건너고 이래가지고 세상 일을 어떻게 합니까? 세상은 무조건 내지르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? 근데 그게 그렇게 하지 않고 항상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걷는 이 저의 성격이 참으로 하나님 안에서는 귀하게 쓰이더라 이 말입니다. 우리는 말씀을 성령님과 함께 삶으로 구체화하는 대역을 맡았습니다. 우리는 서로가 격려하고 하나님의 교회라는 놀라운 이 무대에서 하나님의 약속과 그분과의 동행을 우리가 증언해야 합니다. 우리 삶을 통해서 내면 세계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경험해봐라 하는 뜻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고. 하나님의 일하심에 참여한 이 하나님께서 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투의 그 무한한 영원한 그 무게, 그 무대, 그 깊이가 느껴지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.